월주의 분석이 끝나면은 일주를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일주는 이걸 편제로서 부모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리상으로는 이쪽으로도 부모 자리를 우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무토, 드러나지 않는 아버지는 잘 이 일간에게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고, 여기는 배우자 자리니까, 배우자 궁이니까 배우자가 술토에 편제로서 있다면, 아, 배우자가 술토의 배우자의 특성은 어떨 것인가? 그러면 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시 간에 보니까 또 정제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술토가 배우자냐? 기토가 배우자냐? 물론 지장간에 있는 무토 이렇게 배우자냐? 이렇게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성이 잘 깔려 있죠. 그리고 지장간에도 재성이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월주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음양과 오행을 살폈고 일간을 살펴봤고 이 사주 전체적인 통근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월주는 어떤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강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강약. 이 강약은 일간의 강약이 될 수 있겠죠. 왜? 본인이 당사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체궁인을 일간을 바라볼 때 일간의 힘이 되는 것이 인목이 딱 앉아있어. 그래서 근로계기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편인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걸 또 유심히 살펴볼 테니 강약은 살펴보니까 아 어느 정도는 힘이 있다. 그죠? 이게 그러나 큰 힘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약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용신도 살필 수가 있겠죠. 희용신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이늘의 간목이니까, 간목은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목은 꽃을 피워야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화가 나에게 필요하냐? 간목은 토에 뿌리를 내려야 클 수가 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간목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도 있어야 된다. 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지 말고 이 사주에 보이는 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또 간목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태양, 따뜻한 온기와 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기가 필요한데 열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간목이 혼자 외롭지 않게 땅도 소위 토양도 아주 잘 갖춰져 있죠. 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바탕이 되죠. 그 다음에 물도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중에는 경금도 있고 유금에도 경금이 있습니다. 금생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임수도 약하지도 않다. 그러면 이 사주는 거의 우리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까? 강약으로 보면 크게 약하진 않다. 그러나 자기가 무슨 스스로 자기 일을 하기 정도로 강하진 않다. 소위 중간보다는 좀 약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강약 가지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 아 수나 목은 도움이 되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십성에서 수는 자기의 도와주는 사람, 모친의 힘이 필요하겠다. 목은 자신의 형제겠죠. 그죠? 형제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모친이 도움이 된다. 아버지는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큰 힘이 되지는 못했으나 모친과 형이 나를 많이 도와주는 사주다. 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운에서도 이런 운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좋죠. 그래서 이제 운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물론 이제 여섯 번째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합충 행파를 또 살펴야겠죠. 그죠? 합충 행파를 쏘는데 그러면 여기만 가지고 또 살펴보자 이거예요. 여기를 정확하게 다 살핀다면 대운이나 세운의 흐름은 아주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덟 글자를 살필 수 있는 자세히 알고 살필 수 있으면 아주 쉽게 대운도 접근이 됩니다. 아, 이 사주에서는 목과 수의 기운이 올 때 이 사람은 더욱 힘이 나고 자기가 원하는 재성이나 또 타고난 관성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이 사람은 시주에 가면 식신과 재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참 시간이 잘 가죠. 우선 이 사주의 합충형을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 정임합이 있습니다. 각기 합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주 여덟 글자만 분석을 해도 그 사람에게서 아주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죠. 자, 정임합을 하면 목이 된다. 목이 된다면 이 사람에게 무엇이 됐습니까?
상관이 상관 노릇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합을 함으로써 이 일간에게 힘이 됐어요. 자, 각기 합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각기 합은 토의 기운으로 갑니다. 아, 이 사람은 각기 합을 하고 있고 정임 합을 하고 있으니까 천간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서로 어우러질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합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사교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할 때도 서로 배려하고 합리적으로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교제하고 교류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힘이 있다. 아, 유연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도 되겠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잘못 생각하면 너무 지지나 이런 데까지 너무 합이 많으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줏대가 없을 수도 있겠죠. 아,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갈 수도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자 이런 정도의 이제 분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운을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운은 대운수는 9니까 자, 9살부터 진행이 되겠죠. 이 시기는 어떻습니까? 신축이 왔으니까 본인에게 어떤 기운입니까?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러나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관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기에도 정관을 깔고 정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다? 반듯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서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음이니까요. 차분하고 조용하게 뭔가 결과를 중시하고 결실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리고 이 어린 시절에는 다소 넉넉하고 여유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죠? 뭐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이 사람에게는 이거 저 성장기에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자기 당당하게 자존심도 가지고 살아간다. 왜 간목은 고집도 될 수 있고 자존심도 되고 자기의 어떤 추진력도 될 수 있는 또 대장이 되고자 제일 위에 장이 되고자 하는 마인드 강하니까 자 그러면 이 시기는 그냥 지나간다. 경자대운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19살에서 28살까지 가는 경자대운이 언제냐면은 경자대운의 여기 2대운입니다. 경자대운의 1983년에 해당하는 1983년에 개해대운과 개해세운이죠. 그죠? 개해세운과 갑자세운이 옵니다. 요거는 84년이죠. 그죠? 84년 이 시기에 잘 보십시오. 금이 왔는데 천간으로 금이 왔지만 금의 기운은 편간이지만 명예가 되거나 큰 관직의 의미도 있죠. 그죠? 정관이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작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경금이라는 건 편간이지만 편간이 여기서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편간은 큰 인물이 되거나 큰 그릇이 될 수 있고 여기 좌수는 정인의 기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운에서 경자라는 대운은 천간이 지지를 생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유 힘이 강합니다. 정인의 기운을 받고 좋은 기운이 왔을 때 1983년이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죠? 이 시기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시절에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지내죠. 그 다음에 3대운에 해당하는 기해대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기해대운에 1986년에 해당하는 병인세운이 옵니다. 병인세운에 자 병인세운도 이래 보시면은 목생하고 되어 있지만 병인세운과 1987년에 이 시기는 왜 이 기록을 한번 해보느냐면은 결혼의 시기라는 겁니다. 결혼의 시기. 그러면 어떻게 결혼의 시기가 되느냐? 그러면 기해에서 이 기해 대운에 이 정제가 왔죠. 그죠? 여기 각기 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과 정제 운이 오는 대운에 그 요 해수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기에게 또 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술의 천문성도 진행이 됩니다. 술의 천문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만 뭔가 하늘 위에 큰 기운이죠. 큰 그릇이죠. 이 시기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 인의 합도 되죠. 그죠? 이 시기에 그 다음에 화생토를 해서 목생과 화생토를 해서 이 배우자를 맞이하는데 대단히 유복한 집안의 배우자였죠. 그래서 아주 좋은 재물이라고 사실상 여기서도 보면 이 배우자가 큰 재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각각. 편재는 큰 재물이에요. 유동의 재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결혼을 하고 공직 생활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러면
이 공직에 계신 분이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대단히 샤프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 아닙니까? 학교 시절에 합격을 하니까. 대학 시절에. 대학원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는 무술대원을 한번 살펴보자. 무술대원. 자, 여기를 한번 가서, 자, 이걸 한번 가져와서 무술대원의 1997년. 이때가 어느 시기냐면 정축운이 오고요. 정축세운이 오고 1998년이 무인대운이 오죠. 그죠? 무인대운이 올 때. 자, 이 시기에 어떤 운이 왔나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제 대운과 세운을 한번 살펴보는데 대운의 무술과 세운의 정축 무인이 올 때 천간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천간 지지에 전부 편제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시기에도 벌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흔들리느냐? 축술이 뭔가 자기 힘이 강해졌죠. 그죠? 재성에 대한 욕망이 강해지는 시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싹이 트니까 이 시기에 편제가 천간으로도 천간에 편제 정제가 뜨고 지지에는 무술에 이것도 전부 편제죠. 그죠? 이 시기에 공직을 그만두고 대기업의 기업으로 감사나 이런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좋은 직장을 공직에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기업으로 가는 시기입니다. 아, 그럼 왜 기업에 갔느냐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편제라는 것은 유동의 재물이고 누구라도 내가 강하고 힘이 있으면 가지고 싶은 재물이 편제에 해당하죠. 그죠? 이 편제를 가져가는 것이 돈에 대한 욕망이 커지니까 공직을 버리고 무술대운 정축 무인 이 시기에 기업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무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무술이 무당 같기도 하고 변화 변동이 심한 시기이기도 하고 메말라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 사람의 사주의 흐름은 계속해서 그렇게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00년에 보면 다시 2000년이 경진세운이죠. 경진세운에 한번 이거 한번 살펴보자. 무술에 경진에 진술 충에 그죠? 충이 막 두 개씩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천간이 또 어떻게 뭐가 됐습니까? 금생수를 해서 수생목도 할 수 있지만 이 세운의 영향이 세운이 군이라 그러죠? 이 세운이 각경충을 때리고 지지 일주 자체의 흐름 전체를 때려버립니다. 이게 충이라고 그러죠? 충이 되면 갈등, 변동, 변화가 생기고 하던 일이 멈추어지고 깨지는 의미가 있겠죠. 이 시기에 그 기업체에 갔던 사람이 몇 년 만에 손을 번쩍 들고 또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다시 약 2, 3년 이 세월을 보내고 2001년에 신사년이죠. 그죠? 이 신사년에 이제 뭡니까? 토의 기운이 금으로 바뀌어가고 이 금이 또 정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신금이 일간에게는 정관이 되고 사금, 사는 자기의 식신이죠. 다시 밖으로 드러내고 큰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하고자 하고 바뀌었다. 그래서 공무원, 서울시 별증직 공무원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이 흐름을 살필 때 공직에 적합한 사주냐 또는 기업체에 적합한 사주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이가 흘러가도 이제 요 2006년 정유대운에는 자 정유대운의 요 시기가 또 한번 옵니다. 정유대운의 임진운이 세운이 옵니다. 임진세운이 언제냐면은 임진세운이 2012년입니다. 자, 이 시기에 보면 다시 한번 지지가 충이 되고 나이가 좀 들어갔죠. 그러면 이 시기에 공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013년이 계사년이 옵니다. 그죠? 계사, 그러니까 이게 또 정인이 왔습니다. 그죠? 이래서 이 시기부터 약 2, 3년간, 인사, 뭔가 묶여있죠. 그죠? 묶여있고 끊고 맺는데 우리나라 이제 큰 은행의 계열사, 감사를 맡아서 정관 예우를 받으면서 지내시고, 나이가 요 시기가 지금 현재 이제 2016년 이후로는 병신대운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기의 식신 밖으로 드러내면서 사신행도 돼서 인사신형이 되니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조그마하게 밭을 사서 그 밭에서 농장이라 해야 되나 그런 자그마하게 자기가 소일거리로 모친과 함께
아주 평온하게 즐겁게 사시는 분의 사주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는 공직에 계시는 분이 그런 편제운이 왔을 때는 직업의 이동이 생길 수도 있다. 아마 좀 더 있었더라면 더 큰 자리에 갔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생각하고 아주 지금도 즐겁게 재미나게 사시는 분이고 아주 대인관계도 원만합니다. 그러나 편제를 깔고 있으니 아주 그 말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하는 우리 혀에 해당하고 토는 우리 입에 해당하니까 화술도 대단히 뛰어나고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그런 좀 매력 있는 남자였다라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